안녕하세요, 당구입니다. 드디어 인파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레어바타 조지러 가시죠. 일단 230만 테라로도 충분하겠지만 스페셜 코인이 필요한지라 과금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8만원으로 패키지 두 개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합성해 레어바타를 뽑아봅시다. 아니, 3연속 묻혔냐고, 젠장. 이대로만 가자. 순장 묻어서 운 베렸습니다. 꺼지세요. 지금까지 불닭 세트만 나오고 있군요. 아주 좋아요. 이대로만 갑시다. 뭐야 이 파랭이는. 사쿠라네? 아니 3연속? 전 파랑이 싫어요. Hey, do you like blue color? 아니 일단 레어바타 셋은 맞는데 이 더러운 색조합을 보십시오. 이 파란색 무슨 치즈에 곰팡이 낀 것 같다고요. 프리스트는 반드시 불닭이어야 합니다. 외형을 다른 걸로 입어도 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뽑을 때까지 갑니다. 아, 좀 꺼져. 드디어 떴습니다. 자, 이제 남은 부위는 모자, 목가슴, 신발입니다. 웨폰 레어 뽑을 때도 모자만 15번을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씨... 신발도 떠주네요. 슬슬 테라가 모자랍니다. 중복 곰팡이들을 갈아줍시다. 이제 테라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모자가 등장했군요. 배추님 8장과 230만 테라는 하늘나라를 가버렸는데 목가슴 부위만 불닭이 아니지만 착용을 해봤는데 이게 아니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창고를 조금 털어 테라를 구했습니다.
추가금 50만 테라로 들어가봅시다. 드디어 불닭을 완성했습니다. 아주 이쁘군요. 불닭을 뽑기 위해 8만원과 250만 테라를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본바.